우리는 한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양이 푸짐해 보이는 치킨. 우리는 이 치킨의 살을 모두 발라낸 후 과연 온전한 한 마리인지 직접 뼈를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게 잘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닭 절단 작업이 한창인 주방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절단한 닭 조각을 비닐에 담기 시작하는 주인. 그런데 닭 부위를 하나씩 빼내 따로 준비해놓은 비닐에 담기 시작합니다. 각 닭에서 부위별로 두 조각씩을 떼내 일곱 마리의 닭을 여덟 마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리 두 개랑 날개 두 개만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저한테도 이득이고 손님들 남겨서 음식 남겨가지고 버리는 이득이 많더라고요. 월세가 나오죠. 저희가 월세가 170이거든요. 월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치킨 브랜드의 각각 4개 가맹점에서 치킨을 구입 한 마리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닭 전문가와 한 대학의 치킨 동아리 회원들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같은 브랜드 치킨들의 무게를 재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브랜드의 치킨들끼리도 치킨의 중량은 천차만별. 이번엔 28마리의 치킨살을 모두 발라내 온전한 한 마리인지 닭뼈들을 모두 맞춰봤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28마리의 프랜차이즈 치킨 중 일부 부위가 빠져있는 닭은 모두 6마리. 특히 작은 닭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개와 다리가 3개가 나와야 하는 브랜드에서 빈 부위가 눈에 띕니다. 바로 가맹점 비교에서 가장 적은 무게를 기록했던 그 닭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문제의 가맹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치킨집 주인. 중량 차이가 다른 치킨집에서 많이 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야, 네. 안 하겠습니다. 나 저희가 여기 저희 본점에 갔어요. 우리 본점에 갔어요. 끝까지 대답을 회피합니다. 듣지 마세요. 다시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본사에서 물어보세요. 본사에 물어보세요. 제발. 본사에서 저건 규정하고 달라서. 어떠셨습니까? 전 배신감이 듭니다. 치킨의 재료인 닭부터 기름, 게다가 치킨의 중량까지 소비자.